얼마 전 호남고속도로 북장성 나들목이 개통되면서 인근 물류업체들은 교통 불편 해소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 4.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들은 통행하지 못해 반쪽 자리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왕복 1,600여 대가 통행하는 호남 고속도로 북장성 나들목입니다. 이 일대는 대형 화물차의 이동이 많습니다. 반경 1~2km 안에 농협 물류센터와 보의 공장이 있는데 이곳을 오가는 일일 화물차량 150여 대중 대부분이 4.5톤 이상의 대형차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북장성 나들목을 지나는 차량 가운데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이렇게 4.5톤 통과해갖고 개근대가 이시 그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 한번 이제 개근대가 없어갖고 이게 못 통과 시킨가 봐요 아마. 그게 좀 불편하고 못 가야 다는데. 4.5톤 이상 통과를 해보며 이 물류차들도 다 그리 가불고 하니까 저 한가해져 불죠. 분산이 돼야 보니까. 장성군과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모두 141억 원을 들여 해당 나들목 개통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존 남쪽으로 몰리는 차량을 분산시키고 특히 대형 화물차들이 호남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8km가량 떨어진 장성 나들목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 나들목이 4.5톤 미만의 화물차만 진출입이 가능한 무인 운영 하이패스 체계로 설계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접근성과 경제성이 좋다는 게 장성군과 도로공사의 판단이었습니다. 4.5톤 이상의 대형 화물차가 다니려면 도로 확장과 함께 차량 무게를 재는 개근대 설치 등이 필요한데 이 경우 사업비가 기존의 3배 이상 들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속도로 IC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해서 하이패스 IC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4.5톤 이상은 좀 통행이 어렵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지만은. 업체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형 화물차 통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쪽짜리 나들목으로 전락한 셈입니다. 이 차량들이 시내권 진입 없이 바로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성군은 보도 자료까지 내며 북장성 나들목이 물류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함께하세요.